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3 오르세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의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 속에서 보여준 그 한 판의 표와 비교를 해보시면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언가가 추가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개념 완성은 개념 에센스 그리고 시험 기간마다 활용하라라고 제작이 되어 있는 개념을 잊었을 때마다 빠르게 압축 정리하라라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10데이즈 개념 완성까지는 10데이즈는 올해 새롭게 촬영하지 않았고 개념 에센스는 새롭게 촬영을 해서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출 강의로는 기출 100선, 수원 수투에 대해서, 공통에 대해서, 그리고 확통과 미적에 대해서 기출 50선이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올해 새롭게 기출 152230이라는 지금의 교과 과정, 이러한 변화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 기출 중에 킬러들만 모아서 152230 자리에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인 느낌으로 풀어보게 할 기출 152230이 7월 중에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OT에서 다시 정확히 몇 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잊었던 개념과 접근이 있다면 어떤 강의로 돌아가서 복습을 할 수 있는지까지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바로 스팟 모의고사예요.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와 킬러 스팟 모의고사로 나눠놨고 미적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기하 선택자들에게 먼저 드릴게요. 선생님이 기하까지 하기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했습니다. 중킬러와 킬러 안에 미적과 확통 선택을 제외한 수원수투 관련 내용은 당연히 기하 선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거고 이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와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평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S 컨텐츠의 통합 버전 정도 되는 선생님의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오르세의 색깔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오르세 N의 첫 번째 강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기존의 압도적 백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구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지난 커리큘럼 표에서는 압도적 백분이라는 N제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작년까지 했던 커리큘럼의 N제 강좌명이 압백이었어. 그러니까 압도적 백분은 단원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중킬러 킬러 주제들을 N제로 만들어서 풀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을 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원별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를 품고 있는 N제를 먼저 만들어서 제작 과정은 압백하고 비슷했어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모의과사 형식으로 흩어진 상태로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13142021 2829 여섯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교재 안에 한 회차당 모의고사 형식으로 6개의 중킬러를 주어진 40분 또는 45분 안에 풀 수 있게끔 문제 난이도마다 선생님이 풀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것도 역시 OT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올해 이슈는 중킬러가 실전력을 결정해. 실전에서 성적을 받게 하는 힘은 중킬러에서 나와야 돼. 중킬러가 빠르게 지나가 줘야지만 킬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152230 가기 전 중킬러에서 발목이 잡혀서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킬러 자리의 문제들을 놓쳐버린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중킬러를 실전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타임어택을 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단원별로 중요한 핵심 주제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킬러와 킬러의 핵심 주제들을 제작을 한 다음에 중킬러 모의고사인 스팟 모의고사에다가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팟 모의고사를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모두 풀면 그 안에 지수로가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걸 다 공부한 것과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앞배기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로 바뀌었으나 양이 좀 더 많아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상황에 맞게끔 만든 신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실전력은 준킬러다라고 했을 때 마무리는 킬러죠. 100점의 마무리는 킬러야. 얘가 뭐를 해줘야 돼? 마무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100이 나와. 준킬러가 우리를 밀어주는 거죠. 킬러까지 빨리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킬러로 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준킬러와 킬러를 각각 끊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춰내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단원별 핵심 주제와 준킬러 킬러에 들어가는 접근법들을 한 방에 잡기 위해서, 사실상은 여기가 엔제 파트인데 엔제 파트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의 변화된 커리큘럼 표를 보시면 엔제와 실모가 섞여 있는 칸에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형식은 모의고사 형식. 하지만 엔제 교재처럼 모든 것들을 흩어져 있는 문제들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스팟, 올해 선생님의 가장 결정타가 될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놓을, 아 이거였구나 라는 헉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네, 스팟 모의고사예요.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가장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보시면 3월 대비 천우신조가 1회 완료가 된 상태, 6평 대비 천우신조 1회가 제공이 되었고, 9평 대비 천우신조는 3회,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가 3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강의들에 대한 개강 일정, 그리고 강의 수강법, 활용법 등등은 OT를 통해서, 그리고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 휴강 기간에 이런 스팟 모의고사 제작, 그리고 기출을 뽑아내는 과정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이거든요. 빠르게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개강하고, 교재가 찍혀 나오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교재가 찍혀 나오기 전에 PDF 파일로 1, 2회차 정도는 공개를 하면서 강의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 영상이 올라가고 아주 긴 시간 가지 않아 7월 초 금방에 바로 개강을 할게요. 이 개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개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고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커리큘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